자, 어떻게 면역력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상 체크 타임. 야, 면역력의 비밀을 찾아야죠, 이제. 예. 예. 아, 저 트럭인가? 내 평생 생활하고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야, 우리나라 방송사의 역사죠, 역사. 방송 역사죠, 선생님은. 일어나자마자 집안일 하시는 건 것 같은데요. 아니, 말이 뭘 하려고 보니까 이거 앞치마가 뭐가 묻었길래 에이, 빨아야겠다고 딱 전까지 나 보이네 또. 아유, 이 사모님 또 빨래 빨아놓고 잊어버리셨구만. 아이고, 아이고. 이건 또 널어야 되잖아. 아이고, 아이고. 너무 익숙하게 살림을 잘 챙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가끔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가끔 그것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 요즘에 말도 안 하고 나 혼자 해 그냥. 내가 암을 알은 이후에는 피곤하지 않게 저렇게 빨래, 청소, 밥 그냥 계속 해주고 있어요. 네. 너무 멋있으세요. 맞아요. 진짜. 빨래도 많지만 그걸 뭐 이렇게 몇 개 되는 걸 떨기도 아니고 그렇게 정신 이렇게 없어 그래. 아유, 일어나셨는가? 어째 이리 정신 없으셔. 빨래를 빨았으면 넣으시지. 빨리 몇 개 되지도 않은 걸 빨아놓고. 아니, 아무나 오면 되지. 하루 이틀 했던 것도 아니고. 잠을 좀 잤어? 응, 잤어. 그 밤 운전하지 말라니까 모레 밤 운전하고 오느라고. 가 좀 쉬어. 알았어. 내가 금방 올게. 조교 한번 할까? 좋지, 웬일이야. 아, 조교하자고 지금. 네. 오, 진짜요? 조교해 주시는 네. 거예요? 그 전날 자 강릉 갔다 오면서 아, 그 장시간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나는 전철 타고 다니면 걸으니까 좋은데 네. 꼭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야, 잠깐만. 어머, 설마 직접? 온도가 맞아?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우리 그래서 뜨거운 물에 가. 와. 그러네. 진짜 로맨틱하시다. 아, 좋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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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이요, 나도 이제 나이 먹어서. 응. 어이, 시원하네. 아유, 시원하네. 아유, 아유, 아유. 이거 매일 해주는 거요? 어? 아, 이렇게 잘하는데 매일 좀 해봐. 응? 저렇게 피곤을 풀어주면 그렇죠. 면역력에도 좋을 것 같아요. 암에 걸렸을 때 이 도움을 하고 이렇게 온도를 발온도를 높여주고 하니까 그게 한 3년 그렇게 하니까 정말 손발이 따뜻해지더라고. 그래서 이 체온이 떨어지면 체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자꾸 자주 해줘야 이 면역력이 생겨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모든 병에 다 와, 감기도 오고 다.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 체온 올리는 게. 내가 자주 해줄게, 앞으로. 좋지. 우리 몸의 체온을 올려서 건강 관리를 하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족욕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을 1도 올려주면 혈액 속의 면역세포들의 활성도는 약 30% 정도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이 질병과 싸우는 면역체계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족욕으로 체온 유지를 계속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쌀 빠가지고 어딨나? 아, 이제 밥을.
밥 하려고요? 네, 선생님이 항상 밥을 해요. 근데 이유가 저는 김밥을 하고 선생님은 꼬두밥을 드십니다. 잡곡, 보리, 한부정 다 넣고 찹쌀도 좀 넣고 이게 내가 밥을 하루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서 그래 내가 하는 것보다 당신이 하는 게 밥이 더 맛있어 밥 참 잘해 그치? 물을 계속 흘려보내야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 쌀이 흘러 같이 섞여나가는데 그대로 하면 왜 이렇게 밥이 질어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해 이제 밥이 맛있어 이게 습관이야 이제 근데 밥 안 치는 것만 봐도 선생님께서 뭔가 살림의 노하우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같이 분들 이렇게 막 움직여도 배고파. 고등어네요? 아니에요, 송어요. 송어. 네. 밥상에 보니까 영양이 지금 뭐 가득해 보이고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 항암 밥상인 거잖아요. 식단을 너무 신경 써서 준비하신 게 느껴져요. 정말. 저는 나물하고 생선 같은 걸 좋아하니까 네. 항상 이렇게 안 떨어뜨리고 거의 가자미도 먹어보겠어? 그거 뭐요? 이거 싱거 먹어보고 싱거우면 찍어 어때? 매운 게 안 나고 맛있지? 근데 확실히 천천히 먹고 소량 소식을 하고 그러니까 좋긴 좋아. 몸이 좋은 것 같아, 내 몸이. 옛날에는 습관이 당신이 운동하고 고기 먹고 맥주 먹고 많이 먹고 그랬는데 많이 줄었어. 그리고 나도 아프고 나서 이렇게 뿌리 채소 같은 거나 뭐 이렇게 나물 같은 거, 생선 같은 거 먹고 바꾸니까 일단 소화도 좋고 편하더라고. 집밥 먹다 밖에 먹으면 확실히 불편하더라고. 특히 내가 좋아하는 이게 뭐지? 도라지. 당근, 뭐 연근, 그다음에 순무, 비트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요. 이러한 뿌리 채소는 흙의 영양분을 고스란히 저장하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그리고 식이섬유 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체내 염증을 또 줄이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습니다.